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마감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아, 오늘 이분이 오셨군요. 김현겸 디지털 컨설팅 파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DB금융투자입니다. 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 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본사의 디지털 본부에 네. 디지털 컨설팅 파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저 핵심 승진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사이드로 밀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하게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요새 이제 비대면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시류에 맞는 부서가 아닐까요? 아, 미래 핵심 역량 기업에 제가 빨리 승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승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이제 2200포인트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0.7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94.8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8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2200선을 지켰지만 코스닥은 800선을 잃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이제 12시 부근에 네. 갑자기 시장이 이제 12시 넘어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어요. 아, 그게 이제 뉴스가 나왔죠. 중국 황구시보라는 이제 관영 언론 속보를 통해서 네. 중국 정부가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따라서 이제 보복 조치로 네. 이제 같은 그런 총영사관을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시가 넘어서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신풍제약이 상한가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장 막판에 또 변동성을 또 크게 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혜주는 또 상한가나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네. 행정수도 이전 관련 또 수혜주 역시 확대가 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 874억 원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3,645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도 2,855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매수요? 네, 개인 매수를 했는데요. 7월 전체 수급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전체 8,859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조 20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3조 599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최근 신용잔고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증권사의 대형사죠. 뭐 미래에셋이나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이나 뭐 KB증권 뭐 등등등 신용 공여를 일시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을 못 해주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 이제 각 이제 자본에 따라서 이제 네. 각 사들이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도를 꽉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이제 그만큼 투자를 많이 땡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도 투자를 하지만 네. 자기 자본 플러스 이제 담보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을 일으켜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이 이제 더 빌려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돈들이 이제 주로 어디로 갔냐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이런 투기성 네네네. 자금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다. 아, 그런 가운데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신풍제약이 오늘 일단 한번 기스가 났기 때문에. 네. 근데 대장은 왜 한 거예요, 이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이 그거는 이제 물론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네. 그 제가 이제 카더라로 듣기로는 네. 그 신풍제약이 지금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치료제? 네. 네. 그 지금 임상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데 네. 그 세브란스에 다니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네. 의사들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엄청 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뭐 오늘 이제 하락은 뭐 당연히 차익 실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어제 투자 위험 경고가 떴어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시로 하락을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500억 정도 거래가 됐고 이제 하한가에서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예,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제 변동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마이너스 10% 가격에서 네. 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뭐 500억 거래되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네, 하루 종일 500억 거래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시간 외에서 뭐 500억 거래됐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업들 중에서 네. 컨센서스 상회한 기업들과 하회한 기업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컨센서스 상회 기업은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NH투자증권, 네. 두산 밥캣. 밥캣이 뭐 하는 회사죠? 두산 밥캣은 이제 미국에서 네. 그 소형 굴삭기, 소형 중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두산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 두산 밥캣 인수하면서부터 힘들어졌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밥캣은 정상화가 됐고, 네. 반대로 이제 원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금 되게 힘들죠. 네, 여러분, 저, 고양이 사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밥캣이. 아, 이거 저 채팅창 수준 제가 좀 높여보겠습니다. 네. 김현근 과장님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아, 두산 밥캣. 네, 이름 밥캣이 고양이를 뜻할 수도 있는데, 네, 소형 이제 굴삭기예요. 네, 소형 굴삭기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포크레인 같은 거 조그만한 예, 거. 예,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굴삭기보다 좀 작은 겁니다. 네,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와 현대로템까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실적 하회 기업들은 현대글로비스, 글로비스, 네, 현대위아,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네,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예,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안 좋아요? 아, 근데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약간? 예, 약간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네. HSD 엔진, 그리고 현대건설, 네. 더존비지온 등이 이제 컨센보다는 약간 하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업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네. 안 좋게 나온 기업도 그 컨센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이 2분기가 네. 코로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분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비스는 저 차 날라주는 회사죠? 글로비스는 이제 물류. 예, 물류에서 이제 배. 배로도 이제 실어이고. 네 이제 외국에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반제품 CKD라고 하는데요. 그 CKD 네. 형태로 이제 배로 이제 운송을 하고 또 국내에서는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사면 또 현대글로비스 그 이 차가 이제 가져다 주죠. 아, 저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아, 어떤 거 사셨는데요? 그랜절. 아, 아유 좋습니다. 진짜. 네. 예. 네. 밟아 보셨나요? 하이브리드. 왜요? 밟으면 안 돼요? 네, 밟아 보셨습니까? 밟아. 보통 이 차 사면 이제 얼마까지 아, 나가나 그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통 어떤 뭐 저 속도 제한 같은 걸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밟았습니다. 네. 네. 근데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대충 밟아봐도 이제 느낌이 오니까. 네. 자,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위아, 현대 모비스, HSD 엔진, 현대 건설 등등은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하회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하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2분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네. 가이던스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가 참 힘든데 네. 그거에 비해서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회한 기업들도 뭐 약간 상회한 기업 있고 좀 많이 상회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에 살려면 또 잘 뭔가 준비해갖고 또 총알 챙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아까 제가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테마는 네.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계룡건설 같은 건 상한가에 들어갔고. 계룡건설? 네. 대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대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건설사니까. 아. 대전하고 친하신가 봐요. 제 고향이 대전이라 아, 계룡건설이 제 친구 네. 있어요. 예. 아, 물론 이제 친한 친구는 아닌데, 아, 계룡건설. 그리고 이제 한신공영도 이제 한신공영 상승했는데, 이 한신공영이 지금 세종시에 제일 많이 이제 아파트를 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네네.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또 상당 부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일본과 관련된 테마예요. 일본이 왜 또? 네, 일본하고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8월 4일 날 네. 그 한국 대법원에서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서 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아. 그래서 8월 4일부터는 강제로 자산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곤두서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아,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외교 문제로 굉장히 비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네. 뭐 지금 정부는 일단 뭐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뭐 한다라고 일단 봤을 때 네. 일본 정부는 저번 작년보다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된 세 가지 소재를 이제 제안을 받았잖아요. 네.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플로린 폴리아미드 이 세 네. 가지를 이제 받았는데 네. 국산화 대체 관련해서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수혜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일본의 추가 보복이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만한 품목들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전에는 반도체였지만 이제 디스플레이와 요새 이제 인기가 있는 2차 전지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리콘 웨이퍼 이건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의 기초죠. 이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동그란 CD판 같이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SK 실트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일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네. 이거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SNS텍이라는 회사가 대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블랭크 마스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블랭크 마스크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SNS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블랭크 마스크라는 품목이군요. 네, 블랭크 마스크라는 이제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부품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극자외선 EUV용 블랭크 마스크. 네. 그다음에 이건 대체가 없어요. 현재 대체가 없고요. 그리고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중요한 부품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닉과 뭐 APS 홀딩스, 필옵틱스 이런 회사들이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네. 나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좀 모자른 회사들이고요. 전기차용 알루미늄 파우치 네. 이 부분도 필요한데 아직 대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섬유 뭐 이 부분은 지금 효성 뭐 첨단 네네네. 소재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애국 테마가 또 부상하겠죠.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네.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종목들 있죠. 뭐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뭐 등등등등 네. 뭐 그런 종목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네. 뭐 오늘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한판 붙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은 게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1년 넘었죠, 뭐. 네, 뭐 네. 화웨이부터 해가지고 뭐 화웨이에 뭐 관련된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주말에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추가 보양 관련해서 이제 상원 표결이 이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의 수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잔고 네. 사상 최대 이 부분 근데 이 돈이 바이오로 많이 갔다라는 부분들 이걸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잖아요. 아, 9월이군요. 네. 지금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 같은 그런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매도를 할 세력이 없으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되기 전에 물 들어올 때 이제 길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최근 이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단기
끝물일 가능성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신용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 예, 이 종목이 몇 퍼센트가 신용이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용 비율은 그 종목 검색해서 종목 누르면 다 나오죠? 네, 종목 누르시면 네. 옆에 이제 그 신용 비율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많은 종목이 써니전자 같은 종목이 한 14%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주식수에 신용으로 산 종목 비율이 14%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보 부족이 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뭐 공매도가 같이 겹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8월 달 장은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코스닥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의외로 뭐 딱히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말하는 거죠. 뭐 대형주나 일반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크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수급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더 열심히 팔지 외국인이 열심히 파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뭐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이하를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가 정말 전 세계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네. 달러가 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달러가 강해져야 네. 되죠. 근데 지금도 현재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유럽에서 이 전체 그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예, 굉장히 큰 금액의 합의를 네. 받잖아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네, 그거 맞물려서 이제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네네네네.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큰 틀의 변화에서는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은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쪽으로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지금 최근에 또 감지가 돼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매수 빈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매도하는 건 기관이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주로 초대형주를 매수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초대형주를 주로 매수를 하고 네. 기관들의 매도는 좀 더 종목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은 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매도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수는 크게 안 빠질 수 있다.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네, 외국인이 큰 종목들을 핸들링하면서 지수를 이제 제한시켜놓고 이제 종목별. 최근에 이제 거꾸로였죠. 종목별 장세였고 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대형주가 이제 좀 좋아지는 시장, 이런 개별 장세는 점점 이제 네.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짧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충청 지역에 건설사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혜택을 받을 회사가 분명히 있겠죠? 네. 이 중에 이제 회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네. 아,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지금까지 뭐 건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내 모든 정보를 다 찾아갖고 그 회사의 뭐 경영진이, 어디죠? 무슨 어디 정부부처 누구랑 친하다더라 지자체 뭐 이런 거랑 친하다 이런 인맥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에 조 바이든 수혜주가 있어요. 조 아십니까? 바이든이요? 네. 그 미국의 지금 민주당 네. 대선주자 뭐죠? 조 바이든 수혜주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이제 종목 말해도 됩니까? 뭐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종목 이름이 한성기업이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맛살로 알고 있는 이 한성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조 바이든 개맛살. 네. 조 바이든 관련주. 왜 조 바이든 관련주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동문이래요. 누구랑? 이 대표랑. 아, 근데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 바이든은 나이가 지금 거의 80줄이죠. 네. 근데 지금 대표님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학창생활 한 것도 아닐 텐데 갖다 붙여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유동성 장이고 네, 펀더멘탈이 워낙에 정말 안 좋은 종목 아니면 그거보다는 일단 강한 종목이 일단 네, 좀 더 먼저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계룡건설이 상한가 갔으면 네. 이게 대장이겠죠. 물론 그 전에 간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뭐 유라테크나 뭐 프롬파스트 뭐 등등의 종목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른 거고 음흠. 그게 아니라 이제 건설
예, 네, 그쪽으로 정말 이제 앞으로 행정수도 뭐 국회나 청와대나 이전이 되면서 점점 앞으로 커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땅 많이 갖고 있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떴던 계령 건설이 좀 가장 좀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아유 이제 어디 약속 있으세요? 네,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아, 나가십니까? 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어디 가셔도 항상 우리 3프로TV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예, 뭐 맨날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저희 이제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그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네. 제가 아까 말한 그 애국테마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네,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B금융, DB는 한글보다는 영어 알고 예, 영어죠, 영어. 네, DB금융. 그렇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파트, 미래 이 기업의 핵심 전력이 될 김현경 과장님과 김현겸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